안녕하십니까 초세 전문 변호사 고상치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가산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또편법징여뭐 세무조사 착수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뭐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수시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직접 발표했는데 8 3 0 건 아니 517명을 조사한대요. 517명을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279명은 279명은 이거는 국교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그걸로 해가지고 편법 증여에 있다, 혐의 있다라고 이렇게 통보해 줬어요.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국세청에다가. 여기는 국고교, 국세청, 그냥 둘이가 쌍두마차처럼 지금 막 지금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9명을 이쪽에서 걸러냈어요. 그러면 835명에서 279명을 걸러냈으면 나머지 사람은 뭐뭐 뭐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혐의를 줬고 보냈는데 여기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증에서 조사가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 이렇게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비선정, 어, 비선정 선정 해가지고, 이게 실제 조사, 그러니까 세무조사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 서면, 서면으로 해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에 835명이. 835명에서 선정은 이쪽에서 실제 조사가 279명이고, 네? 279명이고, 이게 서면으로 해명되는 사람 몇 명인지, 그리고 이 비선정된 사, 사람은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기준이 뭐냐? 이거 어떤 사람은 선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비선정이 되느냐? 그거는 국세청 재량이에요. 음. 그래서 세무조사는 국세청 재량인데, 그 세무 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과세 처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무 조사 그 자체는 상당히 큰 고통을 당하죠. 왜냐하면 세무 조사를 했다 하면 기업체에서 소문나면 안 줘요. 일단 물건을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금을 빨리 해소하려고 막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아무리 임의조사, 임의, 어? 임의조사, 세무납세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한다, 질문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질적인 강제조사죠. 네. 그러니까 실제법 우리가 세 과세처분은 전부다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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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조사, 실질과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세무조사는 꼭임의 세무조사. 이미 이미 동의를 얻어서 하는 세무조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뭐왜 그럽니까? 그거는 실질 강제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 있잖아요. 사전 통지 그 자체가 처분이냐 아니냐 그건 처분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강력한 구속을 주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그, 세무조사, 이거 잘못됐다. 세무조사 잘못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빨리 다투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세무조사가, 여기서 이제 조사가 나와가지고, 네? 세무조사 기간이, 어, 어, 조사 세목, 네?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통지를 보내요. 사전 통지를 근데 조사 세목 증여서 이렇게 나가겠죠. 조사 기간 매 월부터 매 월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중지를 요청을 해요. 중지를 세무조사 공무원이 중지하자 좀 중지 너희들이 중지 요청한 것처럼 하자. 외계에다가 동의 아무 생각 없이 팀 세무사가 이거 동의해 줘요. 그래가지고 괜히 게심자 걸리면 안 되니까. 종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지하면은 세무조사 기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더, 더 박살 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연장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세무조사를. 그러니까 중지하자. 그러면은, 아, 중지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납세자가 중지하면은 그런 법적인 사유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열거된 사유 없어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만일 내가 중지를 안 했다. 그러면 중지 그 세무조사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중지 사유가 법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중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세무조사 통지를 다시 해가지고 연장을 해서 실질적인 연장을 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지라든지 이런 거는 함부로 이렇게 그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옆에 세무사가 그런 거를 자꾸 이제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뭐 개심 개심적 걸리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될 때는 상담을 받으시, 받아보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이 조사 사유는 증여세 이렇게 나와요. 증여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인데 조사 사유가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증여세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가 나가면은 우리나라 4천만 국민들 한 명도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 내가 증여세 조사하러 나가겠다. 아니 그뭐 때문에 내가 뭐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이차 2차 이차해가지고 2차 이차 2차 이차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거 확인하려고 나간다. 이 최소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여세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아,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갑다 생각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여 사실이 있는 거를 말을 해줘야 내가 알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여세 조사하러 나가겠다.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금 과세 관청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 입법성을 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고착된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이런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여기다가 이제, 아, 몇 조, 몇 조.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니까, 과세 근거를 적어야 될거 아닙니까? 과세 근거를 적어주고, 몇 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어, 해보니까 포섭이 된것 같더라. 그러면 그 과, 그몇 조의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나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나가가지고 발번세원 하겠다. 강력하게 조사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세무공무원이. 아, 그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왜 그러냐면 국세기본법 자체가 최소한으로 해라.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제발 좀 최소한으로 하고 국민의 권익을, 납세자 권익을 좀 보호하면서, 그리고 침해, 치매,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선에서 해라.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고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가지고 발본색원하겠다. 이 칼을 들어가지고 내가 확 휘둘르고 오겠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편법 증여를 발본색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편법 증여가 아닌지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예단을 하는 건 나가가지고 나가 봐야 아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토부도 835건이 편법 중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국세청 자체는 279명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국토부가 잘못 통보시켜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279명 내외 나머지 사람들은 괜히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딱이 맞고, 어, 의심받고. 그러면 국세청에 이 사람들이 등록, 이름이 등록이 되고, 이 국교부에도 이 자료가 등록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의심 대상자로, 혐의자로 이렇게 분리될 거 아닙니까? 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국세청이 발표하는 거 보면 미성년자 누가, 어? 이 매도인한테, 매도인 뭐 1부터 뭐 10까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샀다 이거 아니에요. 에? 돈을 샀는데 이게 결국은 보니까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어머니가 이쪽으로 줬다든지 어머니의 이게 거래처, 거래처가 이쪽에다 이렇게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법 증여가 확인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이걸 어떤 식으로 확인해요 지금 채무 조사 나가지도 안 했는데 이거 확인한다고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확인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자료를 이거를 확인했다면 이미 지금 세무 조사를 끝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 자료를 다 뜯어 봐가지고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금융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금융 자료는 금융 거래는 어, 이제 금 금융 어저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장이 되게끔 돼 있는데 단지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 어어 필요한 자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세 어, 증여 사실 확인차 이렇게 달라는 거는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은 사망을 했으니까 상속세 조사해야 되는 거 증여 사실 있으면 증여서 조사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럴 때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증여 사실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확인이,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돼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자료 달라. 금융 자료 달라. 이거는 가능해도 이 자체를 어떻게 확인했냐 이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국세청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근데 국세청은 과세, 법원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이 내려도 안 줘요. 비밀이다고. 아니 내저 납세자 원고 청구 청구 한 사람이 납세자가 아니 내 비밀 달라고 그렇게 해도 비밀이다고 이렇게 안주다가 나중에 있어야 이제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그 그 원래 자금 출처 분석 기준을 내놔 봐라. 그러면 끝끝내 안주안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과세 정보 제출 명령해도요. 안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뭐그 하나 한 건으로 끝나버리지 기준을 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비밀이 퍼지고 그러니까 뭐 납세자들이 대응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저는 제가 볼때 검찰 이런 권력보다 국세청 권력인데는 훨씬 세다 봅니다. 왜냐면요. 그, 저, 국세청, 아니, 그, 검찰의 검사장들이나 부장검사들도 나가서 변호사 하니까 제일 먼저, 그, 저, 나가기 직전에 제일 먼저 밥 사주는 사람들이, 그, 세무공원, 무 파견된 세무공원들을 무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쉬운, 뭐, 저, 교도소 한번 가는 사람들 포성증 얻고 한 사람들한테나 이제 권력을 휘둘러도 실제 이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 납세자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세무조사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사전 통지도 항고 소송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잘못 나왔으면 얼른 얼른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적 과세처분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처분이 나오면은 이거 걸리는데 3년 5년 걸린다니까요. 소송 가면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과세처분 불복 못해요. 그리고 뭐 변호사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실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사전 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위원그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참좀그 결정이죠. 제가 항시 이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그 이인복 대법관님 대법관으로 이렇게 그, 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뭐 구제 마인드에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시각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9명에서 플러스 이제 146명이 이거는 고가주택을 취득을 했대요. 고가주택 취득자. 고가주택 취득자. 그러면 고가주택 취득했기 때문에 세무조사 나오냐? 이러면 무조건 그 과세처분 위법이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취득 자금에 있어서 무슨 증여가 추정이 된다든지, 이런 게법적 요건에,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사실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증여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증여라는 거는 일일이 다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하도 힘드니까, 하 제발 좀 이거 입증 책임을 조금만 전환점 시켜주세요. 한게 이제 증여 추정이거든요. 그러더라도 증여 추정 요건 사실은 다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하고 나왔는지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증여세 과세가 이렇게 된다 한달 하더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60명 이 60명은 다주택을 보유했다 이거예요.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이거는 증여 추정으로 이렇게 걸었을 가능성이 커요. 벌써 미성년자고 자주책을 보유했다.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주택을 보유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겠다. 그러면 이제 증여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고 있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어머니가 그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건에 따라서 이거는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32명은 기획부동산이다 이거예요 기획부동산 이렇게 합해 가지고 517명이 됐다 이 기획부동산은 이제 보면은 법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인서 조사 나가겠죠 그러니까 법인 대체로 보면 이제 회사 어, 돈 대표가 이제 가지급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회사 돈을 유출을 한다든지 상여 처분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국세 그 국교부가 이렇게 보니까 835명을 이렇게 보면니까 이게 자기 자금 음, 자기 자금 자기 자금은 30% 밖에 안되고 점다가 타인 자금 에? 타인 자금이 70% 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빌렸다는 말이고 에? 빌렸다 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빌린 것이 이 금전소비대차가 에? 소비대차 형식으로 이렇게 주택을 취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취득.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진정한 건지, 진정한 것인가. 이걸 살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금전 소비 대체가 진정한 것인지 이자를 줬는지 이자 약정서가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자금을 계좌를 열어봐야 되겠죠 자금을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일 이렇게 주고 이제 이제 얘기가 이제 수증자라고 표현되는데 증여자라고 돼 있고 만일 이제 돈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인척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일 이 사람이 사업자, 사업자가 따로 있다. 그럼 이 사업까지도 이제 조사가 확대가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보면은 증여에서는요. 이 지금 현재예요. 현재고 이게 15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증여 사실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미성년자가 고가 아파트 취득했다 이거예요. 예? 그 동안은 안 걸리고 다 알아서 애기 한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다 봤는데 지금 재무조사해 가지고 해 가지고 과세처분돼버렸다. 예? 증여세 나왔다 이거예요. 증여세가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에? 가령 우리가 이제, 에 가산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인데, 이게 이제, 어 가령 이제, 과소신고가 있고, 무신고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소신고가 아니잖아요 무신고 잖아요 무신고는요 그냥 20% 예요 예? 가령 이게 번세가 증여세가 어, 3억이다 예? 3억이 나왔다 1억으로 계산해 볼까요 1억 1억으로 하면은 2천만원 이에요 2천만원 일단은 무신고 가산세가 만일 이게 어, 뭐를 이렇게 토스를 한다든지, 무슨 다른 계좌를 떠들고 가짜 계좌 만들고, 뭐 누구로부터 이제 명의를 빌려 가지고 차명 계좌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정 무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4천만 원 예?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납불 불성실이 예? 불성실, 가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0.03%예요. 미납세액에 하루 이거는 하루입니다. 하루 이게 언제까지? 2019년까지는 0.03%그 이후에는 0.025% 0.005%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요. 1년이면 10.95%예요. 연이자율 10.95%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1억에 1년이면 10.95만원, 한 1천 천, 어, 9 5만원 됩니까? 1095만원 이게 그러면 10년이면 1억, 950, 1억 950만원이 되잖아요. 10년 1 0년한번한 1억 950만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천만원에다 1억 950만원에다가 1억 4천 950만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1억 예. 1억4,950만 원. 그러면은, 본세가 1억인데, 1억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커져버리잖아요, 가산세가.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2억4,950만 원을 내야 된다. 예? 2억4,950만 원. 그러면, 1억일 때, 어, 가산세가 1억4,950만 원이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이게 가령 이제 3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5천만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35 313 4억 5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그럼 이게 가산세가 더 높아져 버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 이게 만일 이게 30억짜리 받았다. 막 10억 받았다 그러면 10 10억 4,950만 원 내놔야 되고, 30억 받았다면 40억 5천만 원 내놔야 되고. 와, 그래서요, 부동산 컨설팅 좋아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세법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고가 아파트 치드가 증에서 안 나오면 은 그걸로 그 사람들은 땡이죠. 아, 우리가 그렇게 코치해줘가지고, 아, 사모님. 이번에 돈 버셨죠 하면서 돈 벌기는 15년 동안에 기다렸다가 먹는데 국세청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국세청은 증여서 길목하고 상속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안에는 벌어라, 벌어라,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이렇게 오히려 축복으로 해 주고 축원을 해 주고 기도를 해 줘요. 근데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한테 이렇게 줘야 될 대목이 어, 그분의 이제 어, 한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어차피 증여 길목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그때 더 많이 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씩 웃고 기다리는 거예요. 15년 동안 걸리니까. 어차피 이게 무신고는 15년이에요. 네. 그리고 부정한 행위도 15년이고. 그러니까, 아, 이게. 가산세 다 있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국가가 다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그러니까 납세자만 자기가 그냥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머리가 막 국세청 머리 위에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었으면 외국으로 가버리든지 차라리. 근데 결국은 국내 재산에서 계속 먹어야 되니까 계속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못 가지고 가니까 이런 일은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요. 부동산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동산은 가지고 가더라도 동산까지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인력도 없는데 그냥 부동산만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동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이. 국교부도 그러고 정권도 그러고. 왜 거기서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증여세 가산세가 이렇게 무섭고 상속세도 그렇고요 다 어느 세목이나 다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근데 증여세와 그 상속세 같은 무서운 이유는 15년까지 어, 어 증여세는 시 어, 증여세 상속세가 제척 기간이 다 15년이에요.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 아유 거기서 이제 증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증여세 가산세로 아주 이제 상속세 조사하면서 증여세 때리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교부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국세청에다 자료 넘겨주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괜히 이제 선무당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 들을 일이 아니다.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